안녕하세요, 드림입니다. 오늘은 조그만 현장에서 가설제를 하차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속도 그대로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도 그냥 살렸어요. 지게차 엔진 소리 그리고 이제 현장의 소리 모든 걸 다 살렸습니다. 실제 그 작업하는 그 느낌 그대로죠. 가설제를 하차하는데 지금 이제 위에 파이프를 두 번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내릴 때는 저 화물차 뒤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있어서는 안 돼요. 땅이 똑바른 것 같지만 약간 이렇게 기울기가 틀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발로 뒤에 거 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. 그때 파이프가 떨어질 때 정말 재수없게 뒤에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바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아까 신호수분한테 요거 뜰 때만이라도 뒤에서 사람들 못 지나게 통제를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. 이렇게 지게차 하차 작업할 때는 절대로 그 화물차 뒤로 들어가지 마세요. 저한테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지게차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지난번에 보셨다시피 이곳 현장에서 그 철근 하차하다가 지게차가 고장이 났잖아요. 지게차가 고장이 날 수 있고 뭐 어떤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위험한 것은 다 피해야 돼요. 그런 게 바로 그런 걸 무시하고 하는 게 바로 안전불감증이죠. 뒤로 지나가는 사람이나 그걸 통제하지 않는 신호수나 이런 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. 절대로 화물차 하차할 때 뒤로 지나가지 마세요. 일단 뭐 이런 경우 밑에 받쳐주지 않고 그냥 던져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벌써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풀려갖고 지금 요거 하차하는 날도 날씨가 풀렸긴 풀렸는데 이날은 아직 영하의 날씨였기 때문에 이 땅이 많이 녹질 않았어요. 근데 이제 점점 봄에 가까워지고 그럴수록 또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? 겨울비가. 이런 곳에는 점점 일하기 힘들어지는 거죠, 지게차가. 비 몇 번 오고 땅이 녹아버리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, 이런 곳은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세련기 같은 게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. 뭐 제 지게차는 또 어차피 세련기를 타게 되면은 지게차에 센서에 물이 들어가서 에러가 뜹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세련기를 안 타고 옆에서 호스로 다 흙을 털어내는데 이제 이런 비슷한 현장 같은 경우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봄에 이제 땅이 풀리게 되면은 지게차가 이런 데 들어갔다 놓으면은 도로가 개판되는 거죠. 이제 이곳은 그나마 이 고양시 안에서도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뭐 트랙터도 많이 다니고 워낙 도로가 지저분해지는 도로예요. 크게 이제 뭐 어떤 제한사항은 없지만 도심지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현장에서 일을 하고 나오게 되면은 아주 큰일이죠. 그 흙을 다 털어내야 되는데 바퀴에 그 진흙 같은 게 붙으면 잘 털어지지도 않아요. 자, 지금 이렇게 부직포 같은 거 깔아두었는데 이거 지게차로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바퀴에 말려갖고 다 걷어지죠. 이제 오늘도 보시면은 작업할 때 보시면은 이게 지게차 바퀴에 말리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조심조심 하긴 하는데 그게 뭐 그건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죠. 정말 이번에 그 비도 많이 오고 겨울에 1월달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. 이 땅이 수분을 흠뻑 머금고 있기 때문에 봄이 되면서 날이 풀리면은 아주 그냥 진흙탕이 될 것 같아요. 그 날씨 추울 때 빨리 자재 상차 하차 다 끝났으면 좋겠습니다.
그러나 뭐 어차피 이제 현장이 시작됐기 때문에 또 몇 달은 고생해야 되겠죠. 올해는 정말 따뜻한 겨울을 보낸 것 같아요. 12월달도 굉장히 따뜻했잖아요. 그러더니 역시나 1월달에도 잠깐 반짝 춥고 비가 올 정도로 따뜻했잖아요. 이야, 정말 대단한 날씨입니다. 제 지게차는 지난번에 여기서 철근 하차할 때 문제를 일으킨 후 그걸 이제 수리를 했잖아요. 그 후로는 굉장히 컨디션이 좋아졌습니다. 지게차 자체가 일단 충전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. 제가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을 라이트를 다 켜고 작업을 해도 뭐 충전은 순식간에 충전이 되거든요. 예전처럼 전기가 딸리거나 이런 일은 지금 현재까지는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. 이제 지게차는 정말 관리만 잘하면은 굉장히 오래 쓰는 장비 같아요. 뭐 소모품 다른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지게차는 정말 튼튼한 장비죠. 요즘 나오는 장비들이 이제 제 장비 포함해서 센서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 전에 이제 요거 노랭이라 그러거든요. 그 전에 나온 지게차들은 정말 고장 날 게 없었어요. 엔진 오일이나 이런 오일류를 제때제때 갈아주고 그러면 그냥 기름이나 넣고 소모품만 갈아주면서 타면은 정말 만년무기였죠. 너무 좋은 장비였어요. 예전 차들은 시동도 뭐 아무리 추워도 그냥 단발 시동이 걸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배터리 전압이 조금만 떨어져도 시동이 안 걸리죠. 너무 그 센서가 많아져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같은 고장인데 원인은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. 그 원인 찾기도 쉽지가 않죠. 컴퓨터로 스캔을 돌려도 그 원인이 바로 한 방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지금 앞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 폼이 앞으로 미끄러져 갈 수가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때 미끄러졌을 때 저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죠? 제가 바로 그 얘기였어요. 앞에 계시지 말라고요. 저도 믿지 말고 지게차도 믿지 말고 또 저 자재도 믿으면 안 됩니다. 저기 밴딩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순식간에 밴딩이 끊어질 수도 있고 또 지게빨이에서 저게 통째로 미끄러져 내려갈 수도 있겠죠.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지게차 작업 반경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. 지게차 동선에 걸리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. 지금 저 앞에 보시면은 지금 저 부직포도 피고 있잖아요. 제가 몇 번 움직이면서 그게 지금 말려버렸어요. 계속 펴줘야 됩니다. 아니면 그냥 똘똘 말려갖고 아주 지게차 작업하는 데도 좋지 않습니다. 이 유로폼 같은 경우 보기보다 미끄럽습니다. 이게 보기보다 미끄러워서 또 지게빨이 이 아침에는 또 얼어있잖아요. 겨울철은 얼어있기 때문에 특히 더 미끄러워요. 정말 조심하셔야 되죠. 이런 것도 저것도 무게가 상당해요. 이게 지금 현재 이 유로폼 같은 경우 낮게 쌓여 있잖아요. 낮게 쌓여 있는데 이게 2단으로 온다거나 좀 더 높게 쌓여 있거나 이렇게 이제 현장에 처음 이 납품할 때는 그나마 밴딩이 잘 쳐져 있죠. 근데 이제 이게 작업이 끝나고 저걸 철수시킬 때가 좀 위험하죠. 현장에서는 그냥 반생이라 그래서 철사로 이렇게 묶어 놓거든요. 그나마도 안 묶어 놓는 데도 있고 또 아니면 가운데 하나 정도만 묶어놓고 이러거든요.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. 사실은 이게 미끄러운 자재이기 때문에 이 도로와 현장 같은 경우는 탄탄한 그 아스팔트 땅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뭐 그 요철도 있고 요동을 많이 치기 때문에
이게 쓰러지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반품할 때는 이 이제 목수분들이 작업 끝나고 그거를 다 뜯어서 해체해서 잘 꾸며 주시는데 가끔 뭐 대충 하시는 분들 있어요. 나중에 이제 반납할 때 화물차 실을 때도 막 대충 해놓으면은 굉장히 또 실을 때 시간이 많이 걸리죠.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 지게차 같은 경우 이거 해체해서 반품할 때 보면은 그분들이 일을 잘하시는 분인지 못하는 분인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대충 막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, 진짜로. 같은 경우는 뭐 무지막지하게 막 해서 철사로 한번 쓱 묶어놔 갖고 어떻게 지게차로 뜰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분도 계십니다. 근데 이거 이제 일 잘하시는 그 목수분들 팀들은 목수팀들은 이 반납할 때도 정말 잘 해놓으세요. 그런 게 이제 기술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이제 보통 어느 현대에나 마찬가지죠. 터파기 끝나면은 철근 들어오고 철근과 함께 이 유로폼 같은 가설자 들어오는 거. 지금 저기 이제 그 코너라 그래갖고 앵글이 있거든요. 저거를 이 위에 얹어가려고 했는데 양이 좀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나중에 따로 지게발로 뜨도록 하겠습니다. 저게 좀 양이 적었으면 이 위에 그냥 얹어서 가려고 했거든요. 그게 안 되네요. 자, 이렇게 작업할 때는 저는 저렇게 모니터를 다 켜고 작업을 하고 있죠. 이렇게 다 켜고 작업을 해도 또 항상 눈과 귀는 항상 그 집중을 해서 주의 깊게 살펴야 되죠. 일단은 저 모니터가 있음으로 해서 뒤쪽을 같이 보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후방 쪽을 확인을 하면서 가죠. 그래서 뒤에 사람이 오고 있는지 차가 가고 있는지 뭐 이런 거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. 이걸 끄고 작업하게 되면 좀 깜깜이가 돼서 몸을 돌려 쳐다봐야 되거든요. 그러나 뭐 실질적으로 모니터 보면서도 후진할 때는 직접 보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나머지는 이쪽 오른쪽에 붙여달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걸 그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게차는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죠. 앞에 그 마스트 기둥 두 개가 딱 서 있고 가운데 또 유압 실린더가 있고 하니까 너무 안 보이는 곳이 많아요. 그리고 이제 3단 지게차 같은 경우 그 가운데 저 실린더 때문에 이게 잘 안 보이죠. 시야가 정말 안 좋습니다. 3단이 아닌 그냥 스탠다드 지게차 같은 경우 이 시야가 완전히 틀리죠. 우리 지게차와는 정말 발이 안 보일 때는 1cm가 아쉬울 때가 많아요. 자, 아까 그 앵글 지금 싣고 있습니다. 앵글을 실어서 지게발이어서 잘 미끄러지니까요. 실어서 놓고 이제 앞발로 저걸 또 마저 한 덩어리 떠서 갈 거예요. 지금 삐 소리가 나죠? 사람이 뒤쪽에 있으면은 그 감지기가 삐 소리가 나요. 그 자동차, 승용차나 화물차 같은 데 그 다는 그 감지기입니다. 가장 정확하죠? 그 감지기가.
저 고주파 소리 같은 소리는 또 어디서든지 아무리 지게차가 시끄러워도 그 소리는 들리거든요. 예전에 제가 이쪽 그 큰 건설회사랑 그것 때문에 그 안전팀에서 차단봉 뒤에 안 달고 다닌다고 막 이제 뭐라 그러셔가지고 지적을 받아갖고 제가 그 건설회사 본사에 민원을 넣은 적이 있었죠. 저 같은 경우는 이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차단봉이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. 이제 현장에서는 그 안전관리하시는 분은 자기네들이 멀리서 CCTV를 보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그건 안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. 저랑 이제 한참 다툼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이후로 그 현장 들어갈 때 차단봉이 없어도 감지기와 이렇게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다 무사 통과했었거든요.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. 사실 그 지게차에 있어서 뭐 안전은 뭐 철저히 할수록 좋지만 저 정도로 안전장치를 갖추면은 그 차단봉은 아무런 쓸데가 없는 거거든요. 정말로 필요가 없는 게 차단봉이에요. 그냥 보여주기식일 뿐이지 차단봉에 사람 닿아도 저는 모르죠. 만약에 감지기가 없으면은 감지기가 없고 모니터가 없으면은 뒤에 사람이 와서 닿아도 모릅니다. 필요도 없는 거예요. 실질적으로 제 후방 카메라가 두 개가 비치고 있어요. 지게차 바로 아랫부분하고 뒤쪽하고 다 비치고 있고 또 감지기가 후방을 완전히 다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몇 미터 전부터 그 고주파 소리가 나죠? 삑삑삑삑 하는 소리. 그게 빨라지다가 계속 삑 그러면 근처에 와 있는 거예요. 삑 그럴 때가 한 3, 40cm가 돼요. 그리고 그 감지기의 소리가 날 정도면 이 모니터에 다 잡히겠죠? 무조건 되고 이제 지게차에 차단봉을 의무적으로 하라 하는데 이제 차에 따라서 틀리죠. 요즘 차들은 또 감지기를 다 달잖아요. 감지기 다 달려있는데 차단봉이 왜 필요하고 또 요즘에 또 하나 더 넣었죠. 그 레이저로다가 이렇게 비춰주는 게 있는데 그거 뭐 그거보다는 차라리 감지기가 더 필요하죠. 사방을 감지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지게차 같은 경우 양옆에 감지기가 있게 되면 작업할 수가 없을 거예요. 하여튼 저는 이 안전장치가 감지기와 후방 카메라 그리고 양옆 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더 많으면 좋겠는데 더 이상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감지기를 뭘 달아야 될까요? 달아봤자 더 이상 달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. 지게차는 앞에 그 마스트라는 게 장치가 있기 때문에 어라운드 뷰도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죠. 그 이미지 처리로다가 그 마스터 부분을 처리해서 보이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거기서도 감지해낼 수가 없겠죠.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지게차에서 필요한 게 요즘 나오는 차들은 수평까지 다 봐주잖아요.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들었을 때 지게파를 리프팅을 할 때 얼마가 올라가는지 1m가 올라갔는지 90cm가 올라갔는지 체크하는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. 지게팔이 바닥에서 지면에서 뭐 10cm를 뛰어서 갔는지 5cm를 뛰어서 갔는지 그런 거 그거는 꼭 만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어렵지 않은 기술 같은데 지게팔이나 또는 마스트 아랫부분에다가 어떤 그 센서를 설치해서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가고 있는지 지게팔이 행가방에다 설치해야겠군요. 행가방에 설치해갖고 레이저로 쏴서 그 높이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
지게차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 지게차 작업하시는 분의 그 습관이라 그럴까요? 이 덧발이 이제 저 같은 경우나 일반적인 그 지게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 앞에 쪽 있죠? 저 구멍 있는 쪽? 그쪽이 주로 닳아서 그 덧발을 수리하거나 새로 구입을 하는데 어떤 분은 이 몸 있는 쪽 있죠? 제일 두꺼운 분 쪽이 덧발이 닳아서 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 밑에 볼트 있죠? 지게팔 빠지지 않게. 그 아랫부분이 닳는다고 하거든요.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아마도 이제 뒤로 누르고선 마구 뒤로 그냥 바닥에 단 채로 뒤쪽을 단 채로 후진하거나 막 이래서 그게 닳았겠죠? 그게 다를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. 주로 앞에 쪽이 닳죠? 덧발 같은 경우. 왜냐면은 앞에 쪽이 닳는 이유는 물건을 놓고 뭐 철근이나 이런 거 밑에 안 고이고 뺄 때는 땅에다가 바짝 대고선 빼잖아요. 그럼 땅에 밀착돼서 뒤로 후진을 하면은 앞에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? 뭐 벽돌 같은 거 내릴 때도 땅이 막 평평하지 않으면은 앞에 부분이 땅에 쾅 누른 다음에 빼버리거든요. 이제 그럴 경우 앞쪽이 많이 닳겠죠. 지게빨이요. 좀 이상하게 다른 분이 있더라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지게빨 밑에 어떤 장치를 못한다는 얘기죠. 다 닳아버리니까. 어쨌거나 이제 그 지게빨이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를 수치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장비라 그럴까요? 그런 거 이제 나올만 하죠. 그런 편리장치라고 할 수 있죠. 이게 바닥에서 얼마나 떴는지, 이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감으로 대충 알고 가는데, 그걸 수치상으로 보는 거, 자, 10cm가 떠 있는지 바닥에서 뭐 30cm가 떠 있는지 그거를 수치상으로 보여준다면은 더욱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전하고 정밀한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지게빨이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떠 있는지 알려주는 장치. 별거 아닐 것 같아요. 큰 현재 기술 정도라면은 그 정도는 충분히 만들고서 남겠죠? 그러나 뭐 또 이제 제작업체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것저것 자꾸 하면은 지게차 값이 올라가니까 또 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여기 작업 무사히 끝났습니다.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. 자, 언제든지 안전운전 하세요. 언제 어디서나 안전운전 하세요. 감사합니다.